자, 복소수를 원소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3개고 얘를 뭐라 그래요? 집합 A의 원소를 아무거나 곱해도 그 결과는 집합 A 원소다. 주의해야 될 것은 알파와 베타가 같아도 돼. 알파, 알파에도 된다는 거야. 이것은 뭐야?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다. 이렇게.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집합 A는, 곱셈에 닫혀 있는 집합 A는 그냥 0이 있고요.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냐?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소가 3개인 것은 x3제곱이 1의 근을 가지고 뭐라? 곱셈에 닫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위에는 0을 빼니까 뭐라? 2개니까 x제곱이 1 되는 거에 근이야. 그러면 원소가 5개면 x5제곱이 1 되는 거야. 0이 포함 안 된다면. 그거와 관련돼가는 상식적으로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정 4개짜리면 정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그냥 그래. 1. 여기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3개면 정삼각형으로 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120도짜리가 되어서 여기를 오메가, 오메가 제곱 1이라고. 오메가 제곱이자 오메가 파. 아, 근데 우리는 그냥 뭐를 상식으로 한 거고, 아직까지 증명은 안 했어요. 증명을 해야만 해. 자,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1번과 2번은 거의 증명 논리가 비슷한데요. 집합 A가 0을 포함하니까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졌다고 치고, 알파와 베타는 각각 0도 아니고, 왜 0이 되면은 원소라고 하긴 애매하잖아. 그리고 같지도 않고, 같으면은 원소를 두개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 여기가 알파와 베타가 둘중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야 해요. 이 말은 없을 때 원소 두 개짜리 갖고서 뭐다? 곱셈에 닫혀 있는 걸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논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뭐가 돼야 돼? 얘를 다 곱한 거는 여기에 원소여야 돼.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두 중에 하나 0이니까 0, 0 되니까 이쪽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건 알파이거나 베타면 돼요. 근데 알파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뭐야? 알파라고 치면 알파로 묶어내면 베타 빼기 1이 0이잖아.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베타는 1이에요. 그럼 베타가 1. 까지 됐지. 베타가 1인데 알파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알파를 두번 곱하면 결과가 뭐야? 0은 될 수는 없다. 0 되면은 뭔데? 0이니까 안 되고. 얘가 알파 되면 어때 돼? 그러면 얘는 알파는 0은 아니니까 알파는 1이잖아. 알파가 1이면 안 되지. 1, 1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결국은 0도 안 되고 알파도 안 되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는 뭐가 돼요? 베타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그 베타는 뭐라? 1이라고 해요. 맞지? 알파 곱하기 알파는 1이 되는 수밖에 없어서 알파는 뭐다? 풀마 1인데 또 1이 돼서도 안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집합 A는 0과 1과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알파인 베타인 경우도 똑같이 하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로 해도 된다.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자, 그럼 똑같이 이거보다 좀더 복잡한 세 개 짜리 할래라는 거예요. 세 개짜리도 똑같은 논리로. 자, 어떻게 돼? 집합 A가 자, 천천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집합 A가 알파, 베타, 감마로 원소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다 뭐는 아니고, 0이 아니니까 곱하면 0 되지는 않고요. 이 말은 그냥 다 0이 아니다 이거고. 또, 알파하고 베타는 다르고,
베타와 감마도 다르고 감마와 알파도 다르다. 이 조건은 만족해요. 뭐지? 다 다른. 그러면 이때 집합 A의 원소인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떻게 구하나? 일단은 얘가 뭐라? 아무거나 두 개 곱해도 원소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곱해도 원소. 왜 두 개 곱하면 원소잖아? 그 원소에 또 곱하면 원소니까 그냥 얘를 다 곱하면 얘의 원소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감마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WLOG 알파라고 치자. 왜? 베타로 쳐도 똑같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치면 알파는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베타 감마는 1이에요. 왜냐하면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어? 베타 감마가 1이래. 이 말의 의미는 집합의 원소 둘이 곱하니까 1이 나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이 곱한 결과가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이 1이란 놈이 집합A의 원소란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가 뭐야? 베타 감마가 1인데 얘가 뭐야? 베타일 수도 있잖아. 됐죠? 그럼 베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 1이잖아. 1이 되잖아. 또 불가능하지. 두 번째, 베타 감마가 뭐 돼요? 1인데 얘가 감마면 똑같은 이유로 베타가 1이잖아. 베타가 1이니까 또 감마도 1이니까 다 1 되어서 얘가 다 다르다는 게 모순. 따라서 베타 감마가 1인데 여 1이란 놈이 뭐야? 알파여야 한다라는 거 이해가냐? 왜냐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인데 베타도 아니고 감마도 아니니까 알파가 1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집합 A는 알파가 1, 그 다음 베타 감마가 1이니까 그냥 베타 쓸까요? 그 다음에 감마를 베타분 1로 두자. 자, 그 다음은 또 할 일은 얘를 곱하는 거잖아. 얘 곱하면 베타니까 있고 얘 곱하면 베타분일 있고 얘 곱하면 1인 게 있는데 뭐라? 베타 지자식끼리 곱했는 게 얼만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베타끼리 곱했어요. 베타 제곱은 될 수 있는 게 뭐라? 1 베타 베타분일이잖아.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얘가 1인 경우는 어떠나? 베타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베타가 1이면 안 되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원소가 3개가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얘가 베타면 어떠나? 베타가 0은 안 되니까 1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1이 2개니까 또 안 돼. 그러므로 베타 제곱이 베타분의 1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과 베타 제곱이 베타분의 1이다. 따라서 베타의 세제곱은 1이다. 베타의 세제곱이 1이고 1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야?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오메가. 따라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오메가예요. 이게 뭐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면 얘는 뭐야?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바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는 x3제곱 1 되는 근인 1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논리로 여러분이 매기는 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설득할 거냐가 서술형의 핵심이지. 단답형이야 뭐 구하면 되잖아. 또 기억해야 돼. 고 쌤에 닫혀있는 원소가 두 개짜리인데 0이 아닌 것은 x제곱은 1, 세 개짜리는 x3제곱은 1, 네 개짜리는 x4제곱은 1.
n계짜리 x의 n제곱은 1이 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0이 있으면 0하고 나머지 하니까 하나씩 줄어들겠지. 근데 왜 그래 되는지를 요 1번, 2번의 논리를 따라 여러분이 쭉 적어줘야 한다는 거. 이거 아마 정석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을 잘 해둬야 합니다.